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친구들. 와, 로니예요. 오늘은 병원놀이를 해볼 건데요. 앞에 짜자잔. 이게 뭐죠? 이거는 바로 병원놀이, 똑똑한 병원놀이 세트예요. 우리 한번 언박싱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러면은 한번 포장을 뜯어볼게요. 짜자잔. 짜자잔. 해주세요.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그, 요걸 다 넣는 병원 가방. 아, 진료 가방. 진료 가방. 이제 여기 다 진료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 우리 다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환자랑 의사를 정해서 한번 놀아볼까요?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럼 한번 가위바위보를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예! 아, 오케이, 좋네요. 그러면 저는 환자를 하고, 저는 의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환자 들어오세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네. 진료 차트를 보면은 이름이 뭐죠? 최바운님. 아, 네. 최바운. 아. 혈액형이 혹시? 혈액형은 A형이요. 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요? 아,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저 지금 아니야. 아파요. 다른 혈액형이 있어요. 아, 저 지금 너무 아파요. 혈액형. 아, 저 지금 너무 아파요. 예를 들어 호감형. 우리형. 우리 형,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형한테 하겠습니다. 말편하게. 네. 어디가? 우선 식은땀이 너무 많이 나고요.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기침이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이도 아프고요. 근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아, 추워서. 제 생각엔 아마도 감기 몸살인 것 같은데. 감기 몸살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락 먼저 볼게요. 기술을 보니까 네. 클리라네요. 아, 깔끔한 거 아니에요? 깔끔한 거 아니에요? 네. 콧구멍 좀 봐요. 네, 콧구멍이요. 오! 네. 정말 천생 아이돌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콧톤 하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아, 정말. 입안 한번 볼게요. 네. 아, 좀 이가 아팠거든요. 네. 아. 편도가 보이시네요. 편도가요? 네. 아, 정말 아프시겠어요. 여기 아프더라고요. 아, 네. 이게 흔한 증상인데 이제 몸 관리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어젯밤에 무리를 좀 하셨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네, 맞아요. 어제 사실은 우리 윤호가 너무 많이 괴롭혀가지고 그쵸. 녹음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 윤호 말고요. 아, 제 동생 윤호라고 했어요. 아, 제가 착각했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이제 맥박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심장을 봐야 되는데 네. 심장 왼쪽이잖아요. 네, 그렇죠. 단계 걸렸다고. 아, 너무 정확하게 나오네요. 애초에 이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게 다 만들어져 내가 단계 걸렸다고. 네. 네, 확실히 이게 감기 몸살인 것 같고요. 네. 한번 처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사 좀 맞을게요. 네. 어디에 맞죠? 엉덩이. 엉덩이요? 엉덩이. 네, 엉덩이. 원상은 네, 엉덩이 주사 맞겠습니다. 네. 오, 안 아팠어요. 아, 안 아팠죠? 안 아팠어요. 정말 안 아팠어요. 네, 진짜 너무 안 아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감기약을 처방해드렸습니다. 감기약이고요. 네. 또 감기약이고, 이제 네. 비타민약. 네, 이거는 네. 평소에 이제 끼니마다 같이 챙겨드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의료보험은, 아, 의료보험 안 돼가지고. 안 돼요? 안 돼요. 네, 한정만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한 환자의 생명을 지켰군요. 혹시 의사의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어린 친구들 어떻게 보셨나요?
되게 즐겁게 보셨나요? 우리 A는 어땠어요? 아,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재밌고. 네. 사실 이게 병원이라는 데가 무서운 곳인 줄 알았는데. 맞아요. 굉장히 재밌고 화목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되게 병원이라는 곳이 되게 무서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무섭지 않은 곳이라는 거를 한 번 더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